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최근 핫한 가격 공개로 뜨거운 게임인 피드 더 크라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드 더 크라켄은 비밀리에 자신의 역할을 배정받아 한 배에 탄 모든 플레이어들 중에 자신과 같은 팀원을 눈치껏 찾아서 협력하고 자신의 세력의 승리 목표를 달성하는 5명에서 11명까지 즐길 수 있는 마피아 베이스의 게임입니다. 우선 본 영상은 보다 빠르게 게임의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한글판이 아닌 영문판 디럭스 버전 기준으로 촬영하였으며, 한글판은 본 영상 구성물과는 똑같이 출시되고 이 언어 부분만 한글로 변경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디럭스판에는 기본판의 구성물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구성물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피드 더 크라켄의 세력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선원, 해적, 광신도로 나뉩니다. 물론 풀파티인 11명으로 게임을 즐기실 경우에는 광신도 우두머리와 그 쫄개인 광신도 역할을 받게 되지만 10명 이하라면 딱 이 세 개로만 나뉘게 됩니다. 여타의 마피아 게임들이 그렇듯이 인원수에 따라서 세력 비율이 나뉘게 되는데요. 7인을 기준으로 즐겼을 때 선원은 4명, 해적은 2명, 그리고 광신도 우두머리는 1명으로 역할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 초반에 세력을 나눠봤고 해적들만이 서로 팀원들을 확인하게 되고 나머지 세력들은 서로 같은 편이 누군지 모른 채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피드 더 크라켄의 재미난 점은 또 다른 마피아 게임인 그라울처럼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개종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시작 시 한 개 세력이던 광신도 우두머리의 개종으로 인해서 점점 광신도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광신도로 개종된 플레이어는 더 이상 선원이나 해적의 승리 조건이 아닌 광신도의 조건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되고, 한번 광신도로 변한 캐릭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역할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때로는 특정 행동들로 인해서 자신의 역할을 공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디럭스 버전으로 포함된 이 주머니와 이 세력 토큰 칩이 기본판의 세력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마피아 게임을 오래 돌리다 보면 특정 역할 카드에 스크래치라든지 특정 구겨짐이 생기면 그로 인해 솔직히 몰입감이 저해되기도 하고 눈치채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유독 마피아 게임의 카드 관리를 더욱 신경 쓰는 편인데요. 이 피드 더 크라켄은 그런 걱정을 확실히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분배받고 나면 이제 각자 세력의 승리 조건을 위해서 배를 항해해야 되는데요. 선원이라면 지도의 우측 지역인 블루워터 베이로, 해적이라면 지도의 좌측 지역인 크림슨 쿱으로, 그리고 광신도라면 지도의 중앙 지역인 크라켄 영역으로 배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더불어 광신도라면 목적지에 정착하지 않고라도 바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크라켄에게 광신도 우두머리가 거물로 받쳐진다면 승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게임의 큰 흐름은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매 라운드마다 역할을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마피아 게임인 시크릿 히틀러 부분과 비슷합니다. 첫 라운드에는 선장을 무작위로 배정받게 되는데요. 매 라운드에 선장은 배의 방향을 함께 정할 두 선장과 항해사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기본판에 비해서 디럭스 버전인 역할 배치가 매우 뽀대가 나게 생기는데요. 이 배치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바로 항해가 시작될 리는 없겠지.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도 선장이 선택한 이 항해팀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항해팀의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게임 시작 시 나눠받은 이 총을 주먹에 대고 충성심 검증 때 내밀면 됩니다. 이 충성심 검증은 무조건 항해팀이 꾸려지고 나면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빈손으로 내서 총을 내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이 비공개로 내민 총을 확인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총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새로운 선장이 돼서 새로운 항해팀을 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총을 가장 많이 낸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면 기존의 선장이 둘 중 한 명을 지목해서 선장을 못하게 만들고, 혹 세 명 이상이라면 또 그렇게 지목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선장을 못하게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결국 돌고 돌고 해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반란 과정을 처리합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도 중요하고, 무작정 딴지만을 놓을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이 바로 이 총의 아이템 수량입니다. 내가 총을 내었더라도 반란을 실패하면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반란을 성공했다면 내가 선장이 되건 안 되건 이 총은 사라집니다. 단순한 반란 여부를 넘어서 단순히 이번 항해팀을 막기 위한 것인지, 혹은 자신이 선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비딩을 다르게 하는 전략적 재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이 항해팀이 꾸려졌다면 이제 배를 항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선장과 부선장이 각자 두 장의 항해카드를 보고 원하는 항해카드를 한 장씩 골라서 항해일지 박스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잘 섞어서 또 다른 항해팀이었던 이 항해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항해사는 그 두 장 중 한 장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또 선장에게 넘어가 결국 최종적으로 배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방향을 바로 정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특정 방향으로 가는데 결정권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항해사는 선장과 부선장의 의중, 그리고 선장과 부선장은 다시 항해사의 의중을 알 수 있게 더블 장치를 해둔 것이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이 두 장의 항해 카드를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세력과 맞지 않는 카드가 나오더라도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내 세력과 달리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오해를 가장해서 자신이 원하는 항해 카드를 고를 수도 있는 셈인 거죠. 더불어 이렇게 한번 항해를 마치면 인원수에 따라 항해팀은 비번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비번 카드를 갖고 있는 동안은 반란을 참가하거나 다시 선장이 될 수는 있지만 항해사나 부선장으로 다시 임명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즉 똑같은 항해팀으로 계속 항해하는 것을 막아둔 셈이죠. 또한 기본적으로 항해 카드의 숫자가 해적 방향 쪽으로 가는 카드들이 타세력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여타의 마피아 게임들은 자신의 역할들을 블러핑하다가 마지막에 정체가 공개되면 무조건 다수 세력파가 약간 유리하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 피드 더 크라켄은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꽤나 고심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느 세력이 이기더라도 굉장히 아쉬운 한 칸 차이로 끝나게 되고, 심지어 이 버려진 항해 카드의 카운팅으로 해적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방향으로 핸들링을 하다가 선원들과 대립해서 어부지리로 그 중앙인 광신도 승리 조건인 크라켄 영역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항해가 단순히 배만 이동하는 게 아닌 항해 카드에 그려진 행동들을 수행하거나 도착 지역의 이 지도 액션들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선장이 쫓겨난다든지, 혹은 앞서 말한 것처럼 버려진 항해 카드나 다음 항해 카드를 확인한다든지, 혹은 광신도를 늘릴 수 있는 광신도 집회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라운드마다 한 칸 한 칸씩 항해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누군가의 세력에 의도했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셈이죠. 게임을 진행하면서 계속 든 생각은 참 영리하게 만든 마피아 게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타의 마피아 게임들이 갖고 있던 장점들을 잘 버무리고 그간 갖고 있던 단점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고심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일례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항해를 하게 되면 그 항해 카드에는 추가 행동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항해 카드에는 어떤 행동이든지 디버프 효과를 넣어서 다음 턴을 힘들게 한다든지, 혹은 해적들의 항해 카드들은 정보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광신도의 항해 카드는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무조건 광신도 집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광신도 집회가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플레이어를 광신도로 개종시키는 것은 아니고, 세종 유예 랜덤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수행하게 되는데, 개종 유예 다른 세력들의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나눠준다든지, 이번 항해팀 전체의 세력을 한 번에 확인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뱅에서 배신자를 뽑았을 때 보안관 그룹과 무법자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그런 느낌과는 확실히 다르게, 광신도 항해 카드를 한 번만 제발 떠라 하는 느낌으로 그런 기다리는 맛도 쫄깃했고, 실제로 광신도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그 스노우볼이 또 재미나게 굴러가는 것도 확실히 다른 마피아 게임들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즉 마피아 게임이 파티와 정치로 시작해서 발전을 해왔다면, 이 피드 더 크라켄은 타 세력들의 승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전략성을 가미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분명 마피아 게임이 익숙한 분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얼굴의 정체를 숨길 수 없거나 초보분들에게는 또 테마만 살짝 바뀐 마피아 게임으로 비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피아 초보분들이 게임을 즐기시더라도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어떤 세력을 잡더라도 각기 다른 재미를 선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게임보드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쇼게임과 롱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초보분들은 쇼게임을 추천드리고, 인원수가 많거나 마피아 게임을 많이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롱게임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게임의 길이만 차이나는 게 아닌 게임의 콘텐츠적인 부분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테마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되는데, 혀자르기 효과가 있어서 지목된 상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서 몸짓으로만 의사표현을 하면서 앞으로는 영영 선장이 될 수 없다든지, 혹은 이 채찍질로 고문을 받아서 자신의 세력 힌트를 공개한 채로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길어지는 만큼 이 중간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두 총을 3개씩 보급해주기도 해서 이 초반부터 총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원이 많아질수록 길어질 수 있는 정치질과 힌트들을 적정 타이밍에 좀 딱 잘라내서 보완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게임 초반에 저마다 다른 이 역할 카드들을 부여받아서 게임 도중에 조건이 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총 22장에 다양한 캐릭터가 동봉되어 있어 게임의 리플레이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피드 더 크라켄이 킥스타터로 진행할 때 캐릭터 일러스트들을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그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 대표로는 배나무꽃 유튜버님께서 당첨되셔서 그중 한 장의 캐릭터로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뱅, 시크릿 히틀러, 아발론, 그라울 등 이 다양한 마피아 게임들의 장점을 잘 가져와 크라켄이라는 테마를 입혀 정말 잘 만들어진 마피아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성물 또한 디럭스 버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퀄리티도 상당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 게임을 즐겼을 때의 손맛과 몰입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게임이 종반으로 흘러가는 내내 특정 양상으로 완전히 치우쳐져서 흘러가지 않는 신묘한 밸런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게임의 제목처럼 크라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선장이 누군가를 크라켄의 먹이로 한 명을 골라야 하는데 그 한 명이 당신으로 우두머릴 수도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내 편을 먹이로 던지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먹이로 던져진 상대는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에는 자신의 세력 방향으로 배를 항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중후반의 시스템들로 인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을 할 때보다 뒤풀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임이기도 하니 꼭 멤버들을 모아서 함께 크라켄을 향해 돌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마피아 게임 피드 더 크라켄은 이제 곧 팝콘 에듀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과 가격은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